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보카도님 13레벨 대 13레벨 지금 첫 카드는 고블린 오두막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첫 카드는 로얄 고스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로켓병이 나왔는데 파이어볼로 정리를 했고 메가나이트가 고블린 오두막을 깨고 있습니다. 메가나이트가 마법사한테 달려올 예정이고 두 개의 타워와 함께 메가나이트도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마법사를 뒤에 두고 호그라이더를 보내보겠습니다. 감전 대기하면서 임페르노 드래곤 한번 끊어줬고 임페르노 드래곤 정리가 됐습니다. 호그라이더가 넘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엘릭서 5가 다행히 됐고 호그라이더 방어를 잘 했습니다. 하지만 미니언 같이 넘어오면서 미니언이 왼쪽 프린세스 타워에 데미지를 준 상황입니다. 현재 2600대 3200, 제가 약간 유리한 상황이고 엘릭서 10이 되기 전에 엘릭서 정제설을 오른쪽에 설치했습니다. 로얄 고스트는 발키리로 방어를 하겠습니다. 임페르네 드래곤은 마법사로 방어를 하겠습니다. 메가나이트가 다리를 건너올 예정이기 때문에 점프 뛰기 전에 바바리안을 놨고 호그라이더가 같이 왔는데 바바리안 한 마리와 마법사로 방어를 했습니다. 임페르네 드래곤은 마법사가 정리할 예정이고 로켓병은 파이어볼로 파이어볼 빗나갔습니다. 공격을 하면 로켓병은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메가나이트 점프 뛰면 바바리안 놓습니다. 지금 임페리네 드래곤은 프린세스 타워가 정리를 했고 메가나이트 정리가 됐고 얼음이 있었습니다. 얼음은 지금 타이밍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제 타워 체력이 1700까지 떨어졌고 지금 로얄 고스트가 마법사를 방어를 했지만 네, 그 사이에 호그라이더가 달려서 타워를 깬 상황입니다. 점프 뛰면 바바리안 놓고 5초, 4초, 3초, 2초, 1초 세레머니 하품해줍니다. 얼음이 있을 줄은 몰랐고 로켓병을 상대할 때는 현재 위치가 아닌 공격했을 때 밀리는 칸까지 계산을 해서 파이어볼을 쏴야 합니다. 로켓병을 파이어볼로 공격할 때는 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